안녕하세요. 물고기장수입니다. 오늘은 8월 26일 월요일이고요. 물때는 조금이네요. 오늘 조금 물때를 맞아서 배들이 그래도 좀 들어와 있습니다. 전주에는 이제 태풍 때문에 배가 없이 조금 양이 좀 부족했는데 오늘 또 조금 많이 들어왔네요. 오늘은 소형 안가망이 16척, 안가망이 15척, 그리고 자망이 6척 해서, 자망이 7척, 총 38척의 배가 들어있어요. 총 6천 상자가 들어있고요. 보시다시피, 오늘도 뭐, 갈치, 병어가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갈치, 병어 많이 보이고, 안가망 배에도 이제 조기가 조금씩 양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기, 참조기 좀 보이고요. 위시알은 좀 크고 아래시알은 좀 작습니다. 뭐 15cm 이상 되는 15cm 정도 되는 아래시알들이 좀 있고 위쪽에 큰 것들이 한 20cm 나는 것들이 몇 마리 없어요. 몇 마리 없습니다. 15, 17, 18 뭐 그 정도 17, 18이 평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꽃게들, 숲꽃게, 한꽃게 나와 있고요. 갈치, 덕자, 병어들 많이 보이고 있네요. 이쪽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갈치가 좀 있는데 오늘은 이제 파갈치가 거의 없어요. 이제 파갈치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없고 파갈치가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오늘은 준비가 될지 안 될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쪽도 자랭이 병어들, 자랭이 병어는 아주 적은 소자랭이, 적활용 자랭이부터 중자, 대자 있고요. 이렇게 대자입니다. 그리고 좀 큰 사이즈들, 그리고 3단병어, 40mm병어, 30mm병어, 20mm병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갈치, 갈치가 많이 없네요 생각보다. 여기에 한띠 갈치들, 두띠 갈치들, 세띠 갈치 이렇게 있고, 여기 파갈치 조금 있는데 상태가 아주 좋네요. 많이 안 터졌어요. 안 터지고 상태가 좋습니다. 여기도 병어들, 20mm 병어, 확실히 사이즈가 좋죠. 20mm, 30mm, 40mm 병어들. 이쪽은 파갈치가 별로 좀 터졌네요. 파갈치도 나와 있고 여기도 뭐 꽃게, 덕자, 저기 중화새우가 있네요. 중화새우가 나와 있는데 한참밖에 안 보이네요. 지금 계속 봐볼게요. 또 있는가. 중화새우도 좀 이렇게 나왔네요. 중화새우 좀 이렇게 나왔어. 이제 이 대하가 나올 줄인데 중화새우가 나왔어요. 대하, 대하하고 중화하고는 크기 사이즈 차이도 많이 있지만은 좀 다른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박대, 참돔, 분장도 좀 있고요. 저렇게 이제 양이 많이 담겼을 때도 있는데 몇 마리 안 담겼을 때도 있어요. 장어 한 상자 이렇게 찾으신 분들이 있는데 장어 참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조금 들었고 어쨌든 많이 들었고 얼마 시간에 물어보시는데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오징어 좀 있고요. 이게 오징어 소량 있고 여기 낙지, 낙지는 이렇게 지금 22마리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오징어는 뭐 20마리 들었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막 그래서 가늠 못하겠네. 저것도 참 어렵습니다. 이제 저한테 이제 막 여쭤보시는데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못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아직 많이 모자라서 그
그런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저도 지금 이게 일정하지가 않아서 항상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점 너무 죄송합니다. 예. 여기도 삼치도 한 마리 있고, 농어가 아주 크네요. 네. 갈치들 나와 있고요. 오늘 보시면 여기도 아직 악랑망배인데 민어가 많이 나왔어요. 민어가 며칠 동안 계속 민어가 안 나와서 좀 그랬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민어가 많이 들어왔어요. 저쪽도 악랑망배들이 막 민어를 잡아냈습니다. 민어가 큰 사이즈부터 이렇게 잡았어요. 상당히 많아요. 한 마리짜리 여기도 있고. 민어만 많이 나오고, 통치는 양이 적습니다. 통치는 적다 해도 이제 민어에 비해서 적은 거지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통치도 이런 거 한 마리짜리 3kg대 거의 한 3kg까지 나올 것 같은데요. 3kg도 나올 것 같아요. 이때 하나 있고, 독자 서대도 보이네요. 이쪽도 통치들, 좀 큰 사이즈의 통치들만 보이고, 아주 작은 사이즈 뭐 20mm, 30mm 이런 통치들은 안 보입니다. 10mm도 없어요. 10mm도 이런 거 10mm일까? 한 10mm 정도까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10mm보다 작은 것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뭐 이제 여기서부터는 자망배예요. 자망배. 아, 여기도 자망배네요. 자망배, 여기까지 자망배네요. 예, 자망배 통치들 좀 나와있고, 여기도 이제 민어들은, 큰 사이즈의 민어들은 이렇게 좀 피를 다 뺐어요. 피를 다 빼가지고 가져와가지고요. 상당히 횟감으로 드실 때도 더 좋습니다. 이렇게 피를 안 뺀 선어들은 사실 횟감으로, 예, 민어 같은 경우는 횟감으로 쓰시기가 참 힘들어요. 쓰실 수 있는데, 간혹 가다 이제 상태가 좀 안 좋은 것들도 섞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는, 그래서 이 큰 사이즈, 이거를 찾으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 마리 9.5kg짜리도 있네요. 좀 큰 사이즈네요. 민어도 뭐 5kg 미만, 5kg 이상, 뭐 8kg 이상, 10kg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격대가 조금씩 달라요. 그런 거 알고 좀 찾으셔야 될 것 같고, 민어가 하여튼 오늘 저쪽 배도 막 민어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민어들이 많이 들어와있고, 여기는 한번 봐볼게요. 여기는 오징어인 것 같은데, 네, 초코오징어들 들어와있네요. 오징어 아저씨 들어와줬습니다. 민어 다 민어배, 민어 오늘 민어밭이네요. 완전 자망배는 다 민어들이 들어있고, 오늘은 유자망배는 없습니다. 유자망배는 없어서 조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안강목배들만 좀 들어왔기 때문에 좀 양이 늘어가고 있고, 안강목배도 조기가 아직 한참 더 들어와야 돼요. 이 민어가 들어온 것만큼 뭐 이렇게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만큼 없어요. 아니, 많지 않습니다. 조기는 유자망배가 들어오면은 그때 조기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기를 지금 찾으신 분들이 좀 있는데 양이 많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이쪽도 갈치, 병어, 조기 나와 있는데, 오늘은 어쨌든 갈치가 좀 양이 적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물때가 지나면 이제 갈치가 또 며칠 동안은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 고시삼치고요. 곳곳에 뭐 꽃게들도 많이 보이고, 다양한 생선들이 있는데,
거의 배마다 비슷합니다. 이쪽은 또 조기들, 이쪽 갈치, 병어, 조기 주력이죠. 목포의 주력 상품입니다. 네, 갈치, 조기, 병어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고요. 이제 작년에는 갈치가 많이 나왔고 조기가 양이 엄청 적었어요. 올해는 또 병어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온 것 같고, 여기도 장어들, 아주 작은 사이즈의 장어들, 낙지, 오징어 음식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감재미, 백조기, 보거, 박대, 낙지, 장어, 조기. 여기는 이제 칠석조기. 칠석조기도 위쪽은 씨알이 좋고 아래쪽은 씨알이 작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꽃게들, 꽃게들 그리고 덕자. 이쪽도 갈치들, 병어들 많이 보이고요. 오늘 갈치가 좀 나오긴 했는데 양이 많지 않아서 조금 계속해서 아쉽네요. 이쪽도 잡어들 위주로 들어와 있고 갈치, 병어는 양이 적네요. 조기도 영향을 만들고, 이쪽 배는 조기보다도 갈치가 양이 더 적어요. 이쪽은 아예 갈치가 없는 배가 있고 조기들이 좀 들어와 있고요. 밴댕이, 병어들, 덕자들. 감재미, 아귀, 아주 작은 사이즈네요. 귀엽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인주라고 만들면 먹을 게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꽃게, 병어, 갈치, 조기. 여기도 민어, 큰 사이즈의 민어들이 좀 보여요. 한동안 가격이 엄청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좀 올랐다 다시 또 떨어졌어요. 민어가 다시 나와서. 이쪽도 갈치, 병어. 오늘은 병어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갈치는 오늘 파갈치도 별로 없고 가격대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8월 마지막 주 월요일, 8월 26일입니다. 이제 8월달도 거의 끝나가고 9월달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은 좀 더 많은 양의 생선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날이 너무 뜨거워서 조업도 힘들고 실제로 이 생선들도 많이 안 나와요. 수온이 높으면은 그냥 안 나오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겨울인데도 수온이 딴 해보다 뭐 한 1도 정도 높다 해서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기후가 그렇게 변하고 있어서 거기에 이제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작년에 뭐 동해안에는 참치가 많이 나왔다 해가지고 오징어다 오징어가 뭐고 뭐 다 좀 없었고, 올 초였나요 그게? 지금 기후가 변하면서 잡힌 생선들도 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올해도 뭐 다랑 이런 것들이 엄청 나왔었죠. 그래서 좀 저렴했었어요 초반에. 네, 여기도 중화새우 한 성재 있고 오돌이도 있고 대하도 좀 있네요. 대하가 씨알이 아주 작습니다. 아직 200마리씩 들었어요. 씨알이 작습니다. 네, 지금 새벽 시간에도 날씨가 흐릅지근합니다. 여기 바깥의 온도랑 창고 안의 온도랑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온도 차이 때문에 이렇게 뿌옇게 보이죠. 안쪽은 시원하고 바깥쪽은 더워서 온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럼 여기 안쪽에 지금 온도 많이 채우고 실내 온도도 낮기 때문에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기 시원한 곳에서 생선들을 준비해 놓고 있고요. 오락까지 채워서 이렇게 좀 선도를 좋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오늘 또 보내드릴 때 얼음 주머니 싹 해가지고 포장 막 예술로 해서 보내드립니다. 받아보시는 분들이 포장 상태가 너무 좋다 말씀 많이 해주셔요. 저희가 포장도 깔끔하게 해서 보내드리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주문 번호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물고기 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